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전남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기반 회복이 시급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800여 개 통의 꿀벌을 키우던 전남 영암의 한 양봉농가. 올해 초부터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350여 개 통이 텅텅 비었습니다. 꿀 채취 활동이 왕성한 5월을 앞두고 꿀벌 보충이 시급하지만 채워넣을 수 있는 건 60통 남짓. 이미 지난 2년 동안 저온과 비바람 등으로 꿀 흉작을 겪은 상태여서 양봉농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꿀 흉작으로 인해가지고 양봉농가들이 거의 피폐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꿀벌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참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 전남에서 꿀벌 30통 이상을 키우는 양봉농가 가운데 70%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전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제주 등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와 함께 꿀벌 응해와 말벌에 의한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단 꿀벌의 부재가 양봉농가의 소득 저하뿐 아니라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80억 규모의 꿀벌 구입 비용과 기자재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고요. 입식을 해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 또 현행법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꿀벌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가축 재해보험 특약 사항에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